되는 거예요? 한 37년 됐는가 봐요. 이 동네에서만? 저기 있잖아, 여기. 그전에는 나도 서울선 일했어요.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여기 아무도 모르는 온다고 여기 여기. 아. 여러분의 실패로 힘들었던 그 시절 빛바랜 사진이 지나온 세월을 말해줍니다. 이문역들에서 꾸준하게 해야 되지. 금방 돈을 거머쥔다는 그런 마음을 잡고 요새 젊은 사람들 먹기 때문에 실패가 많아요. 금방 돈이 보증금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고 성공 신화를 이뤄낸 진정한 우리의 달인.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전주의 한 가게, 허름해 보이는 외경, 그리고 그다지 넓지 않은 가게 안. 하지만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손님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박스 차로 사가는 손님들까지 있을 정도인데. 40년이 넘었지, 이 집 떠나든지요. 한 서너 시 되면 떨어져요. 너무 많이 잘 팔려가지고. 가게 전화에 불났습니다. 배달 원하는 손님의 주문 전화. 끊어질 줄 모르고 이어지는데요. 오토바이로 배달까지. 아니, 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가을 특별한 달인의 특별한 음식 지금 공개합니다. 수많은 전주인들 발길 붙들어맨 주인공 바로 이 찐빵과 만두였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이 꿀떡 넘어갈 정도로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작은 너무 작다. 보통 시중에는 찐빵도 크잖아요. 네, 주먹만 하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찐빵의 크기, 일반 성인의 주먹만한 큰 크기인데요. 조만해, 이만해요. 이게 지금 크기예요? 찐빵? 네. 일반 찐빵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은 크기. 하지만 양보다 질, 그 맛은 정말 끝내준다고 하는데. 달지도 않고 입에 딱 이렇게 감기는 그런 맛이 있어요. 크게 오면은 익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빵이 퍼져. 이제 본격적인 찐빵과 만두 만들기에 들어간 달인. 찐빵 빚는 속도와 솜씨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얇은 귀 안에 만두소를 꽉꽉 채워 넣는 야무진 손길. 달인, 도대체 몇 년 내공이신 거예요? 밝혀주신 분이 약 한 50여 년 하시고, 제가 지금 한 지가 약 한 25년, 한 75년 되죠. 선생님은 어떻게 되세요, 관계가? 친구 아버님이세요. 친구 아버님? 예. 이때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바로 찐빵과 만두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반죽입니다. 손으로 지레기 위에 작업대 위에 반죽을 부었는데, 어라 어라 어라, 아니 반죽이 왜 이렇게 묽어요? 이거 거의 물 수준인데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건 반죽이라기보단 액체에 가까운 상태인데, 설마 이 상태로 아까의 찐빵을 만드는 건 아니겠죠? 이 반죽으로 찐빵이랑 만두 만들다가는 제대로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굉장히 모르죠. 완전 그냥 저기죠. 손으로 들자 힘없이 뚝뚝 떨어질 정도입니다. 이 쫄깃쫄깃하게 만들려면 이제 비벼대야. 액체 상태의 반죽을 쫄깃하게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반죽 만들기에 돌입한 장선기 달인. 반죽 치대는 손길 참으로 현란합니다. 두 손으로 얌전히 주물러주는 것이 평범한 반죽 치대는 방식이라면 달인의 손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데요. 양손으로 정신없이 반죽을 섞어주는 달인. 이제 만지다 보면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곳에 손을 이제 여기서 포인트!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달인만의 반죽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착착착착! 마치 종이를 접듯 빠르고 강한 힘으로! 한 손은 반죽을 말아주고 다른 손은 반죽을 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손 놀림으로 반죽을 치대주어야 더욱 쫄깃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차지게. 가만히 두질 않네. 차지게. 차지게? 네. 보시죠. 달인이 5분 동안 쉴 새 없이 치대고 나면 아까 물같이 흘렀던 반죽이 이렇게 진득한 반죽으로 완성됩니다. 손목의 리듬을 타며 기계처럼 일정한 크기로 재빠르게 뚝뚝뚝뚝 떼어내는 것도 역시 달인이네요. 예, 일반 이렇게 하는 반죽은 이제 이스트를 넣어서 숙성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 집만의 하는 그 노하우, 반죽이, 반죽 하는 자체가 또 달라요. 반죽을 부드럽게 부풀게 하는 이스트는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다리만의 노하우로 완성된 반죽. 윤기 짜르르르르, 정말 탱탱하죠. 특제 반죽도 완성됐겠다. 초스피드 속 채우기를 시작하는데. 반죽이 떠 있어요, 이거. 이 손에서.
딱 쥐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떠 있다고 봐야죠. 그